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자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네트 앞에서 미세한 컨트롤 능력, 언더클리어와 강하게 때려내는 수비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본적인 능력이라 평소 등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기본기의 숙달도에 따라 경기 승패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효맨을 상대했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충분히 여유있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게 올려주는 것보다 네트 위로 뜨지 않게 컨트롤하며 공격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공격하기 싫을 정도로 엔드라인 끝까지 뻗어나오는 효맨의 언더클리어. 오히려 공격하는 제가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볼에서 우위를 점했다면 템포를 올려 강하게 압박합니다. 문성호 코치님은 불리할 때와 유리할 때를 정확히 판단하고 경기 운영을 하시니 파트너로 경기하면 정말 편합니다. 효맨의 수비에 지쳐 공격 방향을 바꿨습니다. 성호 코치님이 공격 방향에 따라 로테이션을 해줍니다. 효맨의 네트 앞 압박에서 겨우겨우 버텨냅니다. 엔드라인까지 정확하게 언더클리어로 보낸 뒤 상대의 드롭 모션을 보고 슬금슬금 앞으로 들어오는 효맨입니다. 서비스 넣고 다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몸쪽으로 오는 공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후위에서 전위로 빠르게 들어오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효맨의 특성상 아마 미끼를 던지고 제가 물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네트 플레이를 시도하거나 다음 드라이브 준비를 더 빨리 했어야 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많이 뛰면서 공을 칠 수 있도록 흔들어야 되는데 공격하기 좋은 코스로 언더클리어를 보냈습니다. 언더클리어의 퀄리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수비 상황인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자세에서는 효맨의 네트 압박을 버텨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엔 정신을 잡고 직선 사이드라인 방향을 공략했습니다. 상대 수비가 쉽게 뚫리지 않을 때는 파워보다 코트를 넓게 쓰며 셔틀콕의 스피드를 조절하며 코스 공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네트 앞에 빨리 붙어 푸시나 와이퍼 샷을 준비해야 합니다. 효맨의 네트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겨우겨우 갖다 대는 수비가 아니라 효맨의 압박에서 벗어날 정도로 강하게 때려내야 합니다. 이번엔 헤어핀 이후 네트에 한 발짝부터 짧은 공에 잘 대비했습니다. 공을 네트 위에서 칠 수 있고 상대가 앞뒤로 위치해 있다면 사이드라인 쪽으로 깊숙하게 타고 하면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각선 플레이로 상황이 역전됩니다. 경기 막판,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준자강 우승을 하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합니다. 이것으로 변시경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